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우려하던 일이 결국에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죠. 네, 저도 소식을 듣고 마음이 덜컥 했는데요. 정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런 심경입니다. 지금 관광업계나 요식업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면 이렇게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마음을 떨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저도 마음 자체가 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한데요. 이런 걸 감염병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몇 가지 팁을 공개했는데요. 특히나 믿을 수 있는 정보에 집중하기. 요즘에 가짜뉴스가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로 와 있기 때문에 또 힘든 것들, 또 이런 마음이 힘든 것들은 주변 친구분들이나 또 지인분들에게 조금 더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이 감염병 스트레스 관리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 이 시기에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LTE 현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인정 아나운서가 제주대학 병원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러볼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제주 사회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텐데 오늘 소식이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대학교 병원 선별진료소 앞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새벽이었죠. 제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비교적 청정 지역으로 꼽혔던 제주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도민들과 방역당국 그리고 제주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후 4시 30분경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했는데요. 제주도에 따르면 22세 남성 A씨는 지난 13일 군부대 휴가를 위해서 대구를 방문했다가 지난 18일에 입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도 후에는 부대 앞에 편의점을 방문한 뒤에 바로 제주공항 해군 비행대로 복귀를 했는데요. 이후에 지난 19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부대에서는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고요. 그 이후 1, 2차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1차 확진 판정을 받은 어제 오후 6시 20분쯤에 이곳 제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돼서 현재는 제주대병원 음압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역학조사관을 즉시 출동시켜서 정확한 동선 확인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A씨와 접촉한 택시 운전기사와 편의점 직원 그리고 또 부대 면회를 다녀온 모 초등학교 교직원은 자가 격리된 상태인데요. 그리고 해당 편의점은 지금 임시 휴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신천지 교회 관련 시설에 대한 긴급 전수 조사에 돌입을 해서 신도들의 대구 방문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비상상황에 돌입을 하고 또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 첫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사실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겠지만 단순히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 손을 깨끗하게 씻고 또 손 세정제도 사용하고 이렇게 저처럼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셔서 우리 생활 속 안전수칙 잘 지켜서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감염 의심 증상이 발견이 되면 바로 병원에 방문을 하시기보다는 질병관리본부나 콜센터 1339 혹은 보건소와 상담을 먼저 하셔야 될 것을 당부하셔야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대병원 앞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이 확진자와 관련된 동선이 속속 또 새롭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주에서 확진자로 나온 이 A씨가 군부대에서는 또 취사병으로 3번 취사와 배식에 나섰다는 것도 또 확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현재 A씨와 관련해 밀접 접촉자 67명은 자가 격리 중에 있고요. 이 중에서 현재까지 의심 증상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이제 다다음 주가 이제 개학
입장이잖아요, 학교들이.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 개학 관련해서 또 궁금하시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시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이 개학 연기 여부를 다음 주 초쯤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새롭게 발표되는 뉴스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도 이어갈 텐데요. 다음 소식은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봄 이야기, 꽃 이야기 하기가 조금은 부담되는데요. 하지만 요즘 한창이긴 합니다. 봄꽃 여행, 지금 또 준비한 화면으로 보시면서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오늘은 또 무슨 컨셉인가? 열심히 치킨 박스를 접었습니다. 아, 기생충이 생각나는데요? 엘사. 반지하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반지하 탈출. 네, 드디어 봄볕을 보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지의 화사한 봄꽃이 만발했는데요. 겨울을 이기고 피어난 봄꽃 만나러 지금 떠나보시죠. 아직 잔설이 남아있는 이곳에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봄 났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매화가 피었거든요. 맞습니다. 향기의 주인공은요, 바로 매화였습니다. 홍매화, 청매, 온갖 종류의 매화들이 추위를 뚫고 안녕하세요. 피어나 절정을 이뤘습니다. 아니, 너무 반갑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게 참 매화가 겨울을 이겨낸 봄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 지난 겨울에 참 힘들었다, 어려웠다, 참 이런 것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아파가지고 지금 계속 여기 왔는데 다시 또 바람 쐬고 여행 오니까 다시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올해 봄 찬란하게 피는 매화처럼 좀 올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 몸이 좀 건강해서 일도 하고 다시 애들도 챙겨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그냥 바랄 뿐이죠. 맞습니다. 정말 정말 성숙하시고요. 지금 제가 막내딸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족과 연인들이 봄마중하러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희 친구들하고 동창들하고 왔어요. 초등학교 동창. 그 매화가 참 추운 겨울을 이겨낸 그런 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참 우리 인생에서 우리 언니는 네. 이 지난 겨울 참 어려웠던 일들이 혹시나 있었다면? 아, 이런 걸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 제가 저희 아저씨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봄이 오고 이러니까는 이제 친구랑 같은 뭐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시작도 너무 좋고, 예, 그래서 힘든 겨울을 이겨낸 보람이 좀 있다고 할까요? 예, 그런 마음에서 이제 여기 제주도를 내려오게 됐어요. 예. 아니, 진짜, 아니, 이렇게 한 번에 매화의 예, 주인공을 예. 만나게 될 줄이야. 아유, 매화 같은 감사해요. 그런 사연의 주인공을. 아, 진짜 올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예, 아름다운 예, 꽃처럼 예. 활짝 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이팅 하고 가려고요. 화이팅! 화이팅! 그 만나세요! 감사합니다! 아픔은 이제 그만! 봄꽃에 훌훌 날려버리고요. 꽃처럼 피어나세요. 너무 예쁘네요. 겨울을 이긴 꽃 하면 이 꽃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 마음 떨기마다 둥근데 품격이 그윽하고 냉담하여 차갑기 그지 없고. 아, 근데 외웠어, 외웠어. 아, 외웠어요, 제가. 아, 선생님! 이렇게 추우신데 왜 모르겠어요. 김경희 선생님. 뭐 하고 네? 계세요? 아니, 저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 보러 왔거든요. 아니, 추사 선생님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죠? 아이, 반갑습니다. 저는 추사관에서요. 우리 추사 선생님도 존경하고, 추사 선생님이 사랑했던 수선화이기도 하면서 했던 제주도 문화관광협회사 김용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사 선생님이 그렇게 수선화를 사랑하셨다고 해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왔는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사 김정희,
그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서예가이자 여러 학문에 통달한 대표 석학이었죠. 9년 남짓한 제주 유배 기간은 그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선생님이 군무로 나가면서 바로 제주도 이 대정으로 위대한 지 유배를 오시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겨울에 이제 유배를 내려오시게 돼요. 겨울에 와서 보니까 자, 제주도에 내려오니까 그 좋아했던 바로 수선화가 지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주도라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야, 너무 많아. 이게 뭐 집집마다 국가다 없는 집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수선화에 대한 시들을 많이 써요. 한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5편 정도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나 수선화를 아꼈는지 그림과 글로 남겼던 추사. 고단한 유배 시절에 큰 위로가 되었는데요. 시린 겨울 홀로 향기를 피우던 수선화에게서 추사는 자신의 처지를 보았던 걸까요? 다른 꽃들은 보면은 자 고개를 빳빳하게 쓰고 하늘을 보고 있죠. 그런데 수선화는 어때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마도 이 수선화를 보면서 자기의 처지를 그 수선화의 모습을 보고 많이 빗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선생님이 유배 와서 마음을 다 비운 그 마음. 마음 지불하니까 어떻게 고개가 살짝 숙여지죠? 바로 이목상 씨가 제작한 그 흉상도 고개가 숙여져 있어요. 도도했던 추사는 혹독한 유배 시절을 거치며 한없이 자신을 비우고 결국 자신의 삶과 문학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 취하는데요? 아, 진한 꽃향기. 와, 아니 엄청난 향기에 주인공이 따로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다 꽃이잖아요. 네. 꽃을 이렇게 다 보관을 하신 건데요? 그렇죠. 식용꽃으로 만든 꽃차입니다. 네. 꽃차를 먹으면 정말 조금 효능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예뻐집니다. 어머, 아이고. 좋아한다, 좋아한다. 예쁘지만. 네. 원샷을. 이 꽃차에는 이 폴리페놀 성분이라든가 또 플라노이드 성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암이라든가 항염 이런 효과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러한 성분들이 채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꽃차에. 맞아요. 그러면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신 이런 꽃들은 어떤 꽃들인가요? 아, 지금 요거는 저 홍매고요. 어, 홍매요? 네네. 요거는 청매예요. 그래서 매화꽃이 매일생불, 불매향이라고 그러죠. 매일생한 불매향. 매일생한 불매향. 매화는 아무리 치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너무 가슴에 진한 감동이 있는데. 예. 그럼 이 매화꽃차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매화꽃차가 향기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일단 아,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그런 우리 마음도 깨울 수 있고. 그래서 저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네, 꽃은 이렇게 핀 것도 있고. 어느새 머리도 하나 꽂았네요. 아, 네. 꽃이니까 좀 바로 예쁘죠. 꽃은 꽃차 만드는 용은 이렇게 피지 않은 봉우리로만 꽃을 하고요. 차 모양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아직 피지 않은 봉고리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덕음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때 고온이 아니라 중저온에서 잘 덮어야 깊고 그윽한 향이 잘 살아난다고 네. 합니다. 향이 하얀 매화랑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드디어 홍매와 청매, 매화 꽃차가 다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우려봐야죠. 뜨거운 물을 붓는데요. 봉오리가 싹 피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야. 맛은 어떨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약간 체리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정확한 체리향. 표현이 될까요? 약간 네. 쌉싸름하면서도 깊은 향기가 들어있죠. 약간 차를 마시면서 느낀 게 그 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밤에 잊지 못해서 막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차를 탁 따르는 그 한 여인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무슨 맛인가요? 본인 얘기인가요? 다정도 병인양아. 아, 오늘 왜 이러셨대? 선생님 원샷인 거죠? 오늘 많이 취하셨는데요, 진짜. 오늘 공포차에 취했습니다, 제가. 정말 오늘 제가 버릇 나온다 또. 근데 랩을 좀 해야 되나요? 나온다, 나온다. 손을 들어, come on, come back to my 세상이야, everybody, come on.
선생님. 더 마취했어 지금. 저는 좀 갑자기 평소랑 좀 다른 진짜 것 너무 같습니다. 수선하네, 진짜. 지금 제가. 아 이거 딱 해오셨어요. 아 진짜 겨울이 팍 깨지는. 봄을 제대로 확 받아들이는 그런 향이 딱 느껴지는. 네, 차 티타임이네요. 아 선생님 네네. 진짜 이렇게 귀한 이 봄을 깨우는 꽃차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저도 감사하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저도 오늘 마음을 담아서 네.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닮은 청매합니다. 아, 선생님 인생에도 봄이 오나 봄.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봄이 오나 봄. 봄이 오나 봄. 시리고 추운 겨울을 뚫고 우리 앞에 당도한 봄. 혹독한 아픔도 어루만져 줄 것 같은 봄. 이제 여러분이 피어날 차례입니다. 봄 마중 떠나보세요. 야, 확실히 그래도 꽃을 보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봄꽃이 어느새 이렇게 다 찾아오고 있었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좀 느끼게 됐는데 그나저나 이제 방금 우리가 꽃차를 봤잖아요. 네. 꽃차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는 걸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촬영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정말 폴리페놀 성분으로 항암 효과도 뛰어나고요. 또 수선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독성이 좀 있어서 차로 마시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화 같은 경우에는 입맛도 돋구고 또 그리고 정말 면역력도 강화된다고 하고요. 목련차 같은 경우에는 비염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유채꽃 이렇게 또 마시면서 정말 여러분들도 우리 몸에 이롭다고 하니까요. 또 자주 마시면서 힐링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꽃차가 이 또 지방 분해가 돼서 이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항산화 효과로 이렇게 동안 얼굴도 만들어주고. 근데 이렇게 그 꽃들마다 효능이 다 다르니까 이 본인의 체질에 맞게 잘 골라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꽃차 요즘에 뭐 꽃으로 뭐 요리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먹방 자 선생님 할 때도 이렇게 뭐 비빔밥 같은 데도 꽃이 예쁘게 네, 올라가 있기도 하고 이제 꽃에 뭐 여러 가지 효능까지 있다고 하니까 뭐 꽃 음식도 좋겠고 꽃차도 좋겠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머리에 꽃은 꽂지 말고. 제가 꽂았네요. 네, 네. 꽃은 이렇게 꽂고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쁜 꽃들 많이 구경하면서 요즘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지치고 신경도 많이 쓰고 긴장 많이 했잖아요. 이게 꽃 보면서 좀 마음의 정화 힐링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봄꽃들이 그런 거라면서요. 겨울을 이겨낸 꽃이라면서요. 우리도 이렇게 봄꽃들처럼 이 코로나19도 잘 이겨내서 진짜 봄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은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먹방 좌 선생님. 오늘 먹방 나들이는 어디 갈까요? 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먹고 왔습니다. 통으로 요리한 통큰 요리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니들이 통요리 맛을 알아? 통으로 먹으면 더 맛있는 통큰 먹방 통째로 들어갑니다. 뭔가 자 선생님이 오늘 장담합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음식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뭐게요? 호박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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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호박국수 여러분 굉장히 좀 생소하시죠? 이 앞에 있는 이게 국수 호박인데 이 국수 호박으로 호박국수를 만들어요. 호박을 삶고 찬물에 담그면 이렇게 면이 나옵니다. 어머머. 아버지가 건강하게 농사지은 호박으로 딸이 맛있게 요리하는 이곳.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음식이 나갑니다. 야. 통, 통, 통! 진정한 통요리가 나왔습니다. 호박을 넝쿨째 뚝 끊어와서 반을 쭉 잘라서 그냥 요리. 근데 이게 스파게티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스파게티가 되는 건지. 와우. 이게 지금 와. 파스타 면이 아니고 그 호박입니다. 호박 섬유질 그대로. 와. 호박을 통째로 넣어 구운 국수 호박 파스타. 토마토 소스와 고소한 치즈 그리고 부드러운 소화도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호박이야?
이걸 누가 호박이라고 해요. 이게 그냥 이 벽면에서 지금 제가 그냥 긁어내고 있는데 와. 와 정말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 오, 진짜, 나와라. 건강 호박면. 이 국수 호박이 이 식재료가 굉장히 재밌네요. 뭐든지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짜장면으로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오, 아, 새콤 달콤 양념 딱 먹으면 요 비빔국수가 그렇게나 별미입니다. 에이스말 하신 건가요? 여러 말 안 하고 이 맛을 노래로 표현하겠습니다. 오. 파란 풍선이 하늘을 날며 자린이 나왔나요? 제 몸이 날아갈 것처럼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오.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 일반 무생채의 느낌도 나긴 나지만 뭔가 햇발이 냉채에 꼬드덕꼬드덕하는 아삭아삭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 굉장히 좋아. 음식을 먹으면 먹을 때 식도로 딱 넘어갈 때 뭔가 여기에 소름 싹 돋는 느낌 있잖아요. 아 이거 맛있다. 와. 먹고 있는데 소름이 싹 돋아. 와 이거 빨리 다 먹고 싶다. 또 하나 먹고 싶다. 가볍다. 날라간다. 먹방자 선생. 진짜 부담없이 승천하기 전 이건 먹고 가야지요. 시원한 육수에 푹 담근 국수호박. 다음은 호박냉면. 아우 시원해. 아우 깔끔해. 이렇게 맛있는데 살도 안 찐다니. 그냥 저 국수호박과 사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시원합니다. 온몸이 시원해지는. 아 진짜 맛있다. 뭔가 쏴해지는 박하향이나 그런 민트향처럼 내 몸이 그냥 화해지는 그런 시원함. 그리고 이 국물도 굉장히 깔끔하니 감칠맛도 싹 돌고 국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먹었는데 아직 108도리 안 먹은 거. 우와. 명풀채 골라서 이상신. 대사랑. 이거는 가야겠는데요, 진짜. 네, 진짜 부담 없이 딱 먹을 수 있어요. 국수호박이 상상도 못할 식재료였다면 이곳 음식은 상상도 못할 비주얼입니다. 이건 뭐예요? 통놀이 편. 두 번째 맛집. 통문어 먹으러 왔어요. 8개의 다리. 이곳은 통문어 튀김과 뭐 칼국수. 라면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처음 나온 음식은 보십시오. 앞에 주인공 통문어가 이렇게 턱하니 있고 새우 그리고 깻잎 그리고 제주도 고구마 등등 각종 튀김이 올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뽀송뽀송 바삭바삭하게 색감도 굉장히 이렇게 하얗게 눈내린 것처럼. 아, 저 잠깐 저번 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문어 말 8개 변신.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어를. 와 통문어. 통으로 다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 뒤집어 보니까 이렇게 머리도 있네요. 아이고 머리까지. 야, 진짜 맛있겠다. 야, 제대로 진짜. 정말 이게 한 마리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퍽. 오. 이런 맛이지. 우와. 이야. 함성이 터져 나오는 느낌입니다. 와 이거 봐. 아, 오 예. 진심 기대하시는 게 느껴져. 와우. 역시 돌무야. 돌무나. 아 너무 맛있어. 굉장히 부드럽고 이거 튀겼는데도 불구하고 질기다는 느낌 전혀 없어. 부들부들부들부들 그냥 쏙 칼이 넘어가. 오늘 통특집이니까 통으로 뜯어봐야지. 2020 블록버스터 서스펜스 먹방. 문어를 먹는 거대 퀴즈. 어머머머. 다 드신 것 같아요. 문어가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 알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맨날 문어 스테이크만 해 먹잖아요. 예? 아니 문어가 다이어트가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접신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깨랑깨랑 깨랑깨랑 빵상 깨랑깨랑 문어 나와라 문어. 내가 문어가 된 느낌. 문어가 됐어요. 와 몸이 너무 유연해지네. 해산물은 많고 통은 길다. 새우라든지 게라든지 전복이라든지 문어에서 나오는 육수, 특별히 간을 안 해도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간수로 인해서 너무 맛있어지잖아요. 동계 먹방 올림픽 자영국 선수 어침없이 먹습니다. 이 기세론 금메달인데요. 그런데 과부하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좌 선생. 먹다 지쳤습니다. 와, 먹다 지쳐. 잠이 들면 칼국수를 넣어라. 칼국수, 내 소임을 다하여라.
문어는 칼국수로 먹어야 제맛 후루짭짭 후루짭짭 맛 좋은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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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수 노랫소리에 흥력 게임 많이 없으면 아 먹어 죽었어 와 칼국수 오늘 오랜만에 인정? 제대로 먹방 보네요 약간 넉 다운된다고 하지 않나요? 끝! 신선한 보물어는 통으로 먹어요! 제발! 통 큰 그대 내게로 오라 우럭 그대! 통 요리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왜 통이냐? 우럭을 통으로 튀겼기 때문에 와! 먹기 좋게 손질한 우럭 튀김 양념에 버무려주세요! 사장님께서 이 머리도 아가미랑 잘 다듬었기 때문에 아가미 부분 뭐 머리 할 거 없이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아가미 부분입니다. 머리 옆에 아가미 부분. 이건 안 먹는 부분인데. 우와. 어머. 아 소리 무엇? 그럼. 내가 생선을 먹으면서 그럼이라는 표현을 해봤나? 나도 모르게 그럼 이가 그냥 나오네. 그럼. 그다음엔 살코기를 한번. 전혀 이거 생선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바삭바삭하고 촉촉하기도 하고. 바다 내용 물씬 먹으면 다시마 위로 쳐. 장가시 하나 버릴 것 없어요. 너무 맛있어서 우럭우럭. 이 바삭바삭한 소리가 마이크로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구수한 맛이 잘 돌면서 조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 양념이 진정한 밥도둑이네요. 막 탄수화물을 불러드립니다. 참 먹다가 달달한 된장찌개. 어머머머. 이 된장찌개 맛이 이래요. 와, 이야, 와, 얼큰하고 구수한 게 그냥. 아 오늘 굉장히 기분 좋으셨어. 소면 같아요. 함께 가자. 돌멩이 and 소면. No no no. 소면엔 우럭. 예. 소면엔 우럭. 아 한 점의 우럭까지 한 방울의 양념까지 다 품어버리리라. 새로운 음식 탄생. 이거 먹으러 와야 되겠네.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먹으러 와야겠어. 우럭국수 탄생이네 우럭국수 내 생에 처음 맛본 우럭 정식 통으로 잘 먹었습니다 통 크니까 왕 맛있는 통 요리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마 한 번 먹을 때 이렇게 통 크게 먹어줘야지 않겠나 야 뭐 오늘은 통으로 통째로 드셨잖아요 야 근데 진짜 뭐 보는 내내 뭐 아, 진짜 오늘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이게 통으로 먹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첫 번째 나왔던 국수호박 전 처음 봤어요. 네. 너무 신기해요. 저 국수호박이 굉장히 칼로리도 적고 국수호박을 먹고 1년에 40kg 이상을 빼신 분도 실제로 어머. 계시대요. 저희 호박 품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열을 가하거나 삶거나 찌면 이렇게 국수 가닥처럼 이렇게 싹 나온대요. 정말 이렇게 재미나고 맛있는 호박 제주에 있는 거 몰랐죠, 여러분? 진짜 저는 좌 선생님 덕분에 지금 제주에 있는 것들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뭐 국수 호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그 문어. 문어 그 중에서 그걸 튀긴 문어가 너무 생소했어요. 네. 여기 그 사장님께서 그 문어 잡기의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3시간에 126마리 잡으신. 제주를 사랑하고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300마리 잡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어마. 진짜 아니 우럭 정식도 제주에서 이 우럭 튀김을 처음으로 개발하신 그 분께서 또 만드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생선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가시를 발라내는 게 너무 이제 손이 많이 가서 좀 안 먹게 되는데 아니, 저 우럭 튀김은 가시를 발라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꼬리부터 아가미 모든 부분이 이렇게 탁 바삭바삭해서 그냥 다 씹어 먹으면 됩니다. 씹을 때마다 고소함이 빵빵 터져요.
진짜 오늘은 뭐 메뉴 세 개가 다 좀 이렇게 생소한 것들 좀도 있었는데 네네. 그만큼 더 특별하고 맛이 정말 궁금했어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크니까 더 맛있는 통요리 먹방 차 선생님 잘 봤습니다. 자, 저 요즘에 그 대를 이어서 가업을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가업에 대한 철학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대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시간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아름다운 대물림 가업을 잇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제주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한 분식점. 30년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허기를 채워온 곳입니다. 칼칼한 라면부터 원년 멤버 튀김과 떡볶이에 이르기까지. 와, 군침도네요. 점심 무렵이라 밀려드는 손님으로 정신도 없네요. 출출한 때 간식은 물론 한 끼를 넉넉히 채워주는데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취향 따라 골라먹고 섞어먹고 나누어 먹기까지 이곳 분식점의 단골 풍경이죠. 아, 여기는요. 돈까스도 맛있고 떡볶이도 맛있고 맛없는 걸 못 찾겠어요. 맛있다. 그야말로 주방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데요. 한치의 어긋남 없이 손발이 척척입니다. 근데 이 가게 사장님은 누구시래요? 사장님이 언니! 사장님은 여기 계세요. 예, 여기 지금 이쪽에 세 사람 요리하시는 분들이 우리 자매들이고요. 어머니하고 언니가 한 15년 정도 같이 하다가 언니가 아파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우리가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어머니랑 같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도 많지만 90% 이상이 도민, 충성 고객들이라죠. 시청했을 때 한 어머니 하셨을 때부터 한 30년 정도 됐어요. 예, 이어가지고. 그때가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예. 더 맛있어졌어요. 이제 요즘 세대에 맞춰가지고 음식도 많이 개발하고 더 맛있어졌어요. 단골 손님 맛있게 드세요. 세월이 흐르며 메뉴도 다양해지고 맛도 업그레이드. 다른 지방에 사는 자매를 제외하고 지금은 다섯 자매가 직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은 맞죠. 마음에 말 맞고 또 갑자기 무슨 볼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서로가 도와주고 바쁘고 서로가 개인적인 볼일이 있을 때 서로가 도와주면서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좋아요. 나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낼 수 있어. 30년 전 서울서 직장을 다니던 큰언니가 손맛이 유난히 좋았던 어머니를 설득해 차린 분식점. 그 소박한 시작이 30년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니가 옛날에는 지금같이 뭐 풍성한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국수 한다 그러면 멸치국수 하나로도 그 어머니의 손맛이란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막 맛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장사를 시작했을 때 어머니의 손맛 같은 거 그런 거 이어받아가지고 특히 떡볶이는 아침에 갓 뽑은 걸로 가래떡을 뽑은 걸로 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신선하는 게 우리 집 제일 좋은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것이 있을까요? 자매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메뉴를 개발하고 맛에 정성을 쏟으며 걸어온 길. 하지만 후미진 시청 골목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음고생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려웠던 일들. 뭐 가게에 이제 옮기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손님들 다 이렇게 고객층이 다 되어 있는데 뭐 피치 못하게 이제 뭐 나가게 되는 경우가 지금 몇 번째였거든요. 지금은 샀죠. 아, 지금. 예, 지금 35년 만에 우리 다섯 자매가 공동 투자. 그래 가지고 예, 마련했어요. 이제는 옮길 일이 없어요. 여기 정착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반가운 일도 있었는데요. 30년 넘은 세월과 경영 혁신을 이룬 노력으로 정부가 선정하는 100년 가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맛있고 엄마가 했던 맛 그대로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지천이 흐르는 원도심 중심가. 이곳에 위풍당당 멋진 건물이 눈에 띕니다. 언뜻 봐서는 갤러리인 것 같은데요. 이곳은 다름 아닌 호텔. 그것도 반세기 이어온 유서 깊은 곳입니다. 때는 계기가 다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아빠하고 이혼해가지고 요터를 구입해가지고 2층을 올리고 5층까지 올렸는데 30년을 제가 운영을 했어요. 그때 비슷하게 생겨났던 여관과 식당들도 이제는 세월 따라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호텔이 생긴 지 올해로 50년. 십수년 전 리노베이션을 거쳤는데요. 시대에 감각을 더해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어머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려면은 꾸준히 하고 지난 중에 자녀들한테라도 너는 꼭 이어받아서 이 영업을 해라. 아빠나 저는 항상 그 가짐을 가졌어요. 좋죠. 어머니로서는 당연히 좋죠. 어떤 면에서 엄마 아빠는 나이가 먹어가고 자녀들은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나도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텔 곳곳에는 시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 편안함에 더해 제주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어 여러 명사들의 단골 숙소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온 박은희 씨. 7남매를 대표해 부모님과 함께 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머니 아버지 도와서 운영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이곳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 갤러리를 오픈하면서 서로 잘 시너지가 일어나서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각오는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콘텐츠가 이곳의 역사하고 좀 맞물려져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의 시간에 딸의 감각이 더해져 빛나는 50년 호텔. 앞으로의 길이 궁금해지네요. 그런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흔들리지 않게 잘 지켜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숙소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해놓은 이 길을 잊히지 않고 꾸준히 그냥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빨리 흘러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아쉬운 적은 없었나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대와 세대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 가업. 대를 잇는 분들의 귀한 마음을 응원합니다. 네, 이 한 가게가 혹은 한 업체가 30년, 50년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게 참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할 때는 또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뭐 변하기도 할 테고 없어지기도 할 텐데 이렇게 가업에 대한 어떤 가치와 그런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운영해 나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정말 마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참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화면 속에 나온 저 분식점은 저가 대학 시절에 굉장히 많이 갔던 그런 곳입니다. 친구 너무 이제 양이 너무 푸짐히 주셔서 김밥도 뚱뚱하고요. 친구랑 같이 가서 둘이서 2만 원어치 이상을 먹기가 힘들었던 그런 곳이에요. 저 먹방자 선생의 배를 항상 꽉꽉 채워주셨던 그런 분식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쭉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계신다는 게 너무 마음도 따뜻해지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를 잇는 호텔. 호텔도 이제는 개인의 가업이 아니라 제주도의 자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곳들이 정말 50년, 100년 계속
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저도 보면서 이 가업을 하면 정말 어떤 전통이나 그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고 또 무엇보다 느껴지는 게 주인의식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일을 하는 거고 우리 혈육의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때도 정말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런 어떤 장점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또 부모님이 혹은 내 가족이 일구어온 것이다 보니 그 기업에 대한 또 애정이 얼마나 녹아있겠어요. 또 그래서 아마 또 경영 혁신도 많이 하실 테고 또 그만큼 정성을 쏟아서 또 꾸려가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또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또 더 발전하는 가게와 업체가 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양한 문화 소식들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주말엔 오종협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해보았는데요. 보통 제주라고 하면은 제주의 자연, 제주의 풍경을 가지고 작가님들이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만나본 작가님은 제주인의 이야기, 제주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남기신 강정효 작가님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예, 그의 작가 노트와 함께 제주에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작은 날갯짓이 큰 변화를 가져오듯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종협이 만난 사람에서는 제주의 가치를 기록하는 강정효 작가를 만나봅니다. 사진 기자로 현장을 누빈 작가, 그는 자연 넘어 제주를 기록합니다. 제주를 풍경이 아닌 공간으로서 바라보니 멈춰있던 풍경이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강정효 작가님. 예, 이번에 책 발간 소식 들었습니다. 제주 아름다운 너머. 예. 근데 이게 2016년도에 전시 그때 할 때 이름으로 했었는데 이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하셨어요. 예. 2016년도에 서울에서 전시를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이야기하게 되면 풍경을, 풍광만을 이야기하는데 제주도에도 엄연하게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 제주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달라 뭐 이런 당부의 의미로서 사진전을 했었고 이번에 책으로 변하게 됐죠. 제주 사람들이 쓴 글이 거의 없거든요. 결국 조선시대에는 뭐 목민관, 관리들 아니면 유배 왔던 사람들 다 외지인들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제주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제주 사람들이 쓴 게 아니고 결국 육지부 작가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인의 시각이 아닌 타인의 시각으로만 제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제주 사람들의 생각, 제주인의 시각에서 제주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이자 오늘, 오늘이자 내일이 될 제주의 이야기. 작가는 곳곳에 스며든 문화를 사진에 담아 글로 풀어넣었습니다. 누군가는 멋지다 감탄하며 바라볼 풍경에서는 사람들이 쌓아온 삶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개발로 변해가는 요즘, 작가는 사진으로 제주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 제주를 지키는 것인가? 제주다움을 간직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인가? 저는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1960년대에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안에 1,000평짜리 호텔 계획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산악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 요즘 우리가 개발 얘기하면서 하는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만약에 백록담에 1,000평짜리 호텔이 지금까지 있었다. 그러면 한라산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세계 자연유산이 될 수 있었겠느냐. 결국은 무엇이 남는 것인가, 무엇이 장기적으로 제주를 위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 작가는 제주를 아는 만큼 보이는 섬이라 했습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리기 위해 시작한 작업. 사진과 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작품, 작가로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시대의 기록자로서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뭐 이런 작업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지금 현재의 모습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죠. 살아 숨쉬는 제주를 기록하는 강정효 작가를 응원합니다. 제주 미술의 역사와 시대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제주 미술사 초기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전시는 문화회관에서 매년 개최하는 수장품 전시입니다. 1988년도에 문화회관이 개원을 했는데 살펴보니 제주 미술사의 초기 작가 중에 유명한 작품들과 그리고 동시대 미술 초기 작가들의 초기 작업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작품들만 선정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제주 미술사를 정리를 해보고 향후에 제주 미술의 전반적인 작업에 대한 재조명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동시대를 살며 함께 화폭을 물들여온 작가들. 제주 작가 62명의 각자 다른 개성과 뚜렷한 작품 세계를 직접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버린 그 바로 쓰레기. 이곳에선 예술이 됩니다. 리사이클링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팝업 미술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쓰레기가 예술이 되는 쓰레기 미술관은 시민과 도민 여러분께서 저희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통하여서 이런 미술 작품 그리고 예술 작품 또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무엇보다 쓰레기를 통해서 또 이제 경제적으로 쓰레기를 활용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아트샵을 운영을 함으로써 쓰레기가 돈이 또 돈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번 미술관을 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식물들이 쓰레기로 고통받는데요. 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라도 재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선 누구나 재활용을 즐겁게 해볼 수 있는데요. 페트병과 캔,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깨끗하게 분리해서 네프론 입에 쏙쏙 넣으면 선물까지 얻을 수 있답니다. 저거 담고 포인트를 모아서 저거를 사면 기분이 좋아요. 친환경 문화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쓰레기 미술관 2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독일군에 의해 통신망이 마비되자 대장은 조용히 두 명의 병사를 부릅니다. Your orders are to deliver a message calling off tomorrow morning's attack. If you fail, it will be a massacre. 함정에 빠진 아군을 살리기 위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두 사람. 모든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공격 중지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오가는 이곳.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전장 한복판을 가로지릅니다. We will lose 1,600 men. Your brother among them. Good luck. 천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두 사람. 과연 이들은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영화 1971입니다. 네, 오늘 강정효 작가를 만나뵀는데요. 작가님과의 아까 그 인터뷰 중에서 저는 그 말이 좀 기억에 남네요. 마지막에 시대를 기록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제주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보다 아름다운 풍광 그리고 인생샷이 떠오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제주가 갖고 있는 그 존재 가치를, 존재 자체를 기억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제주에 와서 동서남북 다 다니면서 스냅사진 촬영도 하고 영상 촬영도 하고 막 SNS에 남기는 용으로만 막 집중해서 막 찍기도 했었는데요. 아까 작가님이 제주는 아는 만큼
보이는 섬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냥 예쁘게 그림을 남기기에 좋은 사진들을 찍었던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들으면서 앞으로 조금 더 배우면서 더 알아가면서 제주의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그 제주에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제주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광으로부터 관광을 지켜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를 정말 정확히 알기 위해선 제주 아름다움은 넘어라는 책을 출판하셨는데 예, 그 책을 많이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진짜 아까 그 저 백록담의 그 호텔 이야기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가 무분별한 개발이 이게 그때는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멀리 내다보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갖고 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백록담의 호텔 생각해봐봐요. 아무도 한라산 가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백록담을 보고 싶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오늘 작가님의 말씀도 오늘 잘 들었고요. 오늘 문화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말 제주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은 8에서 10도, 최고기온은 13에서 14도로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새벽까지 눈이나 비 오는 곳이 있겠고요. 안개 끼는 곳도 있겠으니까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3에서 5도, 최고기온 10에서 13도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차가 큰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요즘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 한 번쯤 아마 SNS나 혹은 뭐 채팅방 통해서 좀 접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오늘 뭐 그래서 햇볕을 많이 쬐면은 괜찮아진다 뭐 그런 정말 엉뚱한 가짜 뉴스도 본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마늘 먹으면 낫는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커서 뭐 괜찮다. 오히려 이런 게 보통 마스크로도 걸러진다.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정말 요즘에 안 그래도 신경이 바짝 쓰이는데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뭐 이런 식별법, 코로나 감염됐을 때 증세, 예방 이런 단어들이 이 SNS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뭐 구체적인 뭐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참, 네. 네. 아, 진짜 사실 손 씻기와 마스크만큼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 예방법을 또 지키시면서 의협에서 코로나19 관련 홈페이지도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또 정말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있는 홈페이지도 잘 나와 있으니까 활용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봄이 왔는데 요즘 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19 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자, 주말 동안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